햇살! 햇살! 어느 아름다운 성에 왕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왕비님은 마녀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마귀에게 날마다 비는 나 나쁜 여자였어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생겼나? 아유, 이뻐라. 오, 너무 이뻐. 나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어. 아유, 이뻐라. 뷰티풀, 뷰티풀, 뷰티풀. I am very beautiful. 아마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쁜 거야. 자, 그러면 좋아 좋아. 그러면 여기 거울에다가 한번 물어보자. 거울에다가 물어볼 거야. 거울은 거짓말을 안 해. 거울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니까 우리 거짓말을 안 하는 거울에다가 우리 한번 물어보도록 하자. 아, 자, 그러면,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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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쁘신 분은 왕비님이십니다. 마음씨는 제일 못생겼습니다. 나야! 마음씨는 필요 없어. 난 이쁘기만 하면 돼. 마음씨가 뭐 때문에 어때? 이쁜데.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아유, 이뻐. 네, 그런데 그 궁궐에서는 누가 잘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백설공주라는 예쁜 소녀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 백설공주가 18살이 되자 너무너무 이뻐졌어요. 오늘도 한번 또 물어봐야지. 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네. 내가 제일 예쁘지? 아닙니다. 어, 뭐야? 아니, 나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어? 네, 백설공주님이 계시는데 주일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리고 얼마나 착한지 말도 못해요. 게다가 얼굴까지 이쁘고요. 몸매까지 날씬해요.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내가 볼 땐 제일 예쁩니다. 뭐야? 아니, 백설공주가 나보다 더 이쁘다니 참을 수가 없다. 도저히나 참을 수가 없어. 안 되겠어. 가만있어, 옳지. 사냥꾼을 불러가지고 이 사냥꾼한테 백설공주를 숲속에 끌고 가서 아주 깊은 잠수에 버리고 가야지. 사냥꾼아! 네, 그러셨습니까, 왕비마마?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리요? 나 지금부터 백설공주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 그러세요? 꼭 구경하라고요? 아니야! 가서 백설공주를 개울에다가 떠밀어. 그러면 죽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백설공주처럼 예쁜 애호구는 이 땅에서 못 살아. 내가 제일 예뻐야 돼. 내가 제일 예뻐야 돼. 어떡하지? 백설공주님. 너 죽을래 살래? 살래요. 그러면 빨리 백설공주를 데리고 산쪽으로 들어가. 알았어요. 이게 됐다. 네. 자, 과연 백설공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해요. 네, 저를 따라오십시오.
백설공주니? 자, 저기 강물 속에 물고기가 놀고 있어요. 어, 물고기다. 아, 근데 아저씨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커피다. 아유, 아저씨 볼 때 아무것도 안 잡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오다가 GS25에서 샀어요.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맛있는 뽀로로 과자도 있는데. 뽀로로 과자 나 좋아해요. 좋아해요. 많이 잡수세요. 이렇게 착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단 말이냐. 아, 공주님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여기 온 것은 공주님을 죽이려고 온 것인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빨리 도망치세요. 왕비가 공주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왕비가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요, 그죠? 네. 아니, 이쁜 게 무슨 죄라고. 여러분, 이쁨은 좋은 거죠? 정말 이상한 왕비네. 네, 그러니까 빨리 숲 쪽으로 들어가세요. 자, 전 갈게요. 고맙습니다, 사냥꾼 아저씨.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너 누구니? 나는 이 숲속에 살고 있는 너구리야. 너구리야? 나 좀 도와줘. 뭘 도와줄까? 나 어디 가서 잠 좀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 잠 잘 수 있는 곳이 있지. 어딘데? 저쪽에 가면 난장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난장이들은 엄청 착해. 그러니까 너는 그 난장이네 집에 가가지고 라면도 끓이고 스파게티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오랫동안 살 수 있어. 나 라면도 잘 끓이고 빨래도 잘해. 그러면 어서 가. 네. 이리 와요. 백설공주는. 네, 백설공주는 이리 와요. 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집을 찾았어요. 과연 거기에는 난장이 집이 있었어요. 이 난장이는 엄청 착한 난장이들이었어요. 얼마나 착하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아주 착한 난장이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백설공주가 처음에 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식탁 위에 먹던 음식이 그냥 다 있었어요. 더러웠어요. 여기가 난장이 집인가? 그런데 식탁 위에 밥이 그대로 있네. 더러워. 어린 여러분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죠. 내가 설거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설공주는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졸려서 그만 잠을 자게 되었어요. 백설공주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푹 자게 되었어요. 아우 졸려. 아우 자자. 아우 졸려. I am sleepy. 바로 그때 갑자기 밖에서 쿵쿵쿵쿵 하더니 이상한 난장이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니, 우리 집이 이렇게 달라진 거야. 아니, 우리 집에 웬 여자가 잠을 자고 있지? 여보시오. 아, 여기서 잠을 자면 어떡해요? 앉아. 당신 집이 없어요? 이민아, 앉아. 아니야, 얘들아. 앉으세요. 왜 그랬어요? 여기,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어. 도둑놈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도둑놈이 아니고요. 남의 거 훔치는 사람이에요. 도둑놈이 남의 거 훔치는 사람이지 뭐예요. 그러면 우리 때려주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우리 여기 있는 이상한 여자를 우리 때려주는 거야. 안 돼요.
안 되겠다. 우리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나 보자꾸나. 아, 여보시오. 여보시오, 일어나 보시오. 어머, 깜짝이야. 누구세요? 나는 백설공주예요. 공주님? 네, 나쁜 마녀 때문에 제가 도망을 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휴, 불쌍해라. 어린이 여러분, 공주님을 도와드릴까요, 말까요? 도와드려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라면도 끓여주세요. 스파게티도요. 걱정 마세요. 나 그런 거 잘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우리가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가 하면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왜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아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문 열어주세요 그럴 때 문 열어주면요 나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절대 열어주지 않는다. 열어주지 않는다. 열어주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이상한 사람이 와서 문 열어달라 그러면 열어주지 안된다. 열어주지. 요새는 문 앞에다 놓고 그냥 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자, 우린 일 나갈게요. 집 잘 보세요. 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이 마녀가 거울에게 물어봤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좀 말해봐.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쁘신 분은 나지! 백설공주님이십니다. 백설공주는 죽었잖아! 아닙니다. 숲속에서 난쟁이들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서 백설공주를 독사과를 줘가지고 쓰러지게 해야지. 어휴, 정말 나쁜 아줌마예요. 나쁜 아줌마가 변신을 했어요. 변신. 백설공주는 사과를 먹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니, 우리 백설공주님 왜 쓰러지셨어요? 주무시나? 돌아가셨나봐. 우리 백설공주님이 여기에 다시 살아났으면 좋을 텐데. 백설공주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린이 여러분, 백설공주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백설공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우리 백설공주님을 살려주세요. 바로 이때였어요. 갑자기 이웃나라의 왕자님이 이 숲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아니, 여기 있는 이 공주님은 누구지?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지? 이런 데서 이불도 안 덮고 잠을 자면 감기가 걸리는데. 어? 어린이 여러분, 백설공주님이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어? 와, 근데 너무 이쁘다. 괜찮아, 뽀뽀. 바로 이때였어요. 백설공주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가씨.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떨어졌다. 네, 박수. 자, 우리 같이 우리도 우리 나라에 가서 우리 같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아우, 정말요? 예. 자, 우리 난쟁이들도 다 초청을 합시다. 자, 갑시다. 네, 이래요. 왕자님과 공주님은 결혼을 했고 마음씨 나쁜 왕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분한다. 분한다. 아,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니. 그러다가 그만 왕비는 심근경색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성남 종합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됐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착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죠. 왕비처럼 나쁜 마음 가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아, 우리 백설공주 다 같이 박수.